안녕하세요. 2023년 3월 13일 월요일, 여기는 반반다육농원입니다. 지금 보이시는 아이들이요,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, 이 아이 괴마옥, 또 파인애플 선인장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. 사람들이 스폰지밥 집이라고도 하시는 분들 있고, 이거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사진 영상 찍습니다. 요게 지금 노란 거 요거 보이세요? 요게 바로 개마오 꽃이에요. 요게 잎이고 요게 꽃. 그리고 요 아이들 보시면 요게 이제 자구. 이게 지금 따뜻해지니까 이제 자구를 달기 시작했거든요. 저희가 이제 개마오기 요게 있고 요게 있는데 둘이 종자가 달라요. 이 아이는 좀 몸통이 두꺼운 아이고 이 아이는 좀 얇게 크는 아이예요. 사올 때도 가격이 이 아이가 두꺼운 아이가 훨씬 더 비쌌었어요. 이 아이는 제가 큰 거에서 자구를 떼어서 다시 길러서 이제 자라는 중이고요. 이 아이는 좀 많이 자랐어요. 지금 자구를 떼는 걸 보여드리면 좋은데 뗄 수가 없어요. 아직은 자구가 좀 어려서 요건 조금 요거보다 좀 더 커야 여기를 또 끊거든요. 그럼 하얀 진액이 나와요. 그건 눈에 안 들어가게 조심하셔야 되고요. 한 3-4일 말렸다 제가 꼽아주거든요. 꼽아주는 건 저희 항상 영상 보면 그런 것들하고 똑같아요. 그리고 물도 한 일주일 후에. 이 개마옥은 물을 좋아해요. 근데 또 물을 너무 많이 주시면 이 몽둥이가 어느 날 갑자기 말랑말랑해지면서 푹 주저앉아요. 그러니까 물 관리가 조금 까다로운 것 같아요. 물을 좋아하는데 말리면 안 되고 또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. 그게 힘드시면 왜 저면간수 아시죠? 물 받아놔서 얘를 한 요 정도 잠기게 한 30분 담갔다 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. 그렇게 뭐 한 15일에서 20일에 한 번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 그렇게 한번 키워보세요. 근데 요거 꽃 보면 다들 신기하게 생각해서 꽃이 다 폈길래 꽃 보시라고. 아, 요거 이쁘게 폈네요. 이게 다 꽃이에요. 이렇게 핏고 지면 이렇게 이파리 지는 것처럼 노랗게 하엽지면서 질 거예요. 이제 떼내시면 되고, 자구 늘리는 법은 제가 자구가 좀 더 커지면 또다시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아침에 꽃샘추위로 마이너스 5도 여기 나왔거든요. 이제 내일부터는 또 뭐 0도, 뭐 5도, 뭐 1도, 이제 온도가 올라갈 일만 남은 것 같아요. 이제 다육이들이 점점 이뻐질 때가 왔으니까요. 요 개마옥도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오늘 영상 올려드립니다. 아직은 추위가 있으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. 개마옥 구경하시고 반반다육농원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안녕.